부산의 한 도로 천천히 주행 중인 두 오토바이. 그 뒤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훅 뛰어드는데요. 놀란 운전자의 경적 소리에 네 대의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차량 앞을 막았습니다.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하기도 하고요. 심지어 운전자를 끌고 가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. 그야말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 상황. 운전자는 그날을 끔찍하게 기억합니다. 조수석인 저희 아버지가 타고 계셨는데 조수석이 부딪힐 뻔했어요. 경적을 한번 울렸죠. 빠지는 듯 하다가 또 한 대가 더 오고 한 대가 더 오고 여러 대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. 그때 좀 많이 공포스럽죠.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10대였고요. 심지어 만취 상태였습니다. 기분 나쁘다고 차를 한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에어 싸면서 뭐 문을 열어라 시비가 돼가지고 폭행으로 번졌거든요. 주변의 만류에도 계속된 10대들의 폭행. 아무도 혈기왕성한 이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.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. 절도 등 증거가 있었던 10대들.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.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한 차량. 오른쪽을 주목하세요.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부딪힙니다. 또 다른 골목. 이번엔 부딪히자마자 굴러 떨어지는데요. 알고 보니 10대들로 구성된 보험 사기단이었습니다. 피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어요. 교통사고 1억 조회를 했습니다. 얘들이 교통사고가 이곳 말고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고 더구나 이 장소에서 사고 난 것만 해도 한 6건 내지 7건 정도가 사고가 발생한 걸 확인했습니다. 끈질긴 추적 끝에 모두 검거된 이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. 거기에 연관된 애들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여기 세 명이 모여져요. 대금액은 전부 한 팀이면 한 4,100만 원 정도. 모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10대 시절 철없던 행동 끝까지 남다는 거 잊지 마세요.